지난달 16일 이스라엘 탐사를 위해 JTBC 취재팀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식 초청을 받은 겁니다. 한국에서 두바이, 두바이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비행시간만 16시간. 드디어 창밖으로 성서의 땅이 보입니다. 1948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건국한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이 본격적인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죠.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까지 3대 종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 현지 취재를 결심한 이유는 따로 있죠. 세계 최초 실외 마스크 해제를 선언하고 세계를 향해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벵구리온 국제공항 도착해 마주한 첫 모습은 한국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Every person have to do this test. Yes, everyone. 입국자는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죠. I think that the situation is getting better now. Yeah, oh, we're in another country. We are vaccinated. It was great. But we are free. We don't need any quarantine. I think that's amazing.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자가 격리가 면제되지만 미접종자는 격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의 저희가 취재팀. 저희를 반겨주는 이분들. 일정을 함께할 교민 이강근 씨 부부. 비닐을 씌운 차량에 올라 정리 장소로 향합니다. 차량 밖 풍경은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보시죠. 여기 저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 이스라엘은 내일 일요일부터 야외 마스크 그 착용을 이제 폐지한다. 역사적인 날이네요. 그렇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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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저희는 예루살렘 외곽의 한 아파트로 향합니다. 이게 한인이 대대로 사는 집이. 집이 좋네요. 교민 아파트에서 열흘간 자가 격리를 하기로 합니다. 이게 절대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되고. 처벌되거나 뭐 그런 사례는 보신 적 없으시죠? 지침은 주지만 시민들을 억압하는 건 거의 없었어요. 자가격리를 어긴 것이 발각되면 다시 입국이 안 됩니다. 저희가 자가격리를 시작할 무렵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날을 맞이합니다. 극적이었죠. 미브님, בתוך הכיתות, חובשים מסכות. בחוץ, אפשר להוריד אותם. 세계 최초로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합니다. 축제 분위기의 도심, 다양한 퍼포먼스, 그 시간. 저희는 아파트에 있어야 했습니다. 17박 18일의 여정. 취재가 가능해질 열흘 후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열린 세상으로 이스라엘. 과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자가 격리가 끝나고 첫 촬영을 시작한 날.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그때 만났네요. 이제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네. 가시죠. 아드님도 오늘 같이 보조하고 네. 도와주시죠. 열흘 만에 만난 이강근 씨. 그와 함께 온 아들은 마스크를 벗고 있었죠. 세계의 성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통곡의 벽, 예수 무덤교회, 바이돔 사원까지 세계적인 관광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 전에는 한해 450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보행자 전용 거리,
네, 벤요다 거리. 위에 모든 음식거리나 옷 살 수 있는 네. 여기 한국의 명동으로 좀 불리는 네, 막 이렇게 네. 예루살렘 중심부에 있습니다. 상점과 식당으로 가득한 우리 명동과 비슷한 곳이죠. 주변을 살펴보지만 마스크를 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때 저희 눈에 들어온 풍경 보시죠. 마스크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Who are masaka? Oh, masaka. You masaka? Yes. Corona will be burnt out. Oh, hallelujah. 음악 소리를 따라가 보니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즐기는 사람도 연주를 하는 사람도 행이 예술 같은 춤을 추는 사람도 코로나에서 자유로워 보입니다. 마스크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מוזיקה בחוץ, לא קרתה במשך שנה, היינו סגורים בבתים, עשינו... ורק עכשיו חיסון? פעם ראשונה שאני יכול להגיד, כשחזרנו לנגן, אני בכיתי. כן? בכיתי, כן, אני כל כך התרגשתי. עוד קשה, אבל עכשיו, כשנחזור לאט לאט, אני מקווה שיהיה בסדר. 백신 접종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고 말하는 사람. 이 거리에서 오로지 저희만 마스크맨이었습니다. 같은 날 촬영한 우리 명동을 보시죠. 하루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5,600명대. 거리 두기 2단계.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근방만 지금 몇 군데만 남아있고 위로 올라가요. 완전히 다 문 닫았어요. 명동은 빨리 회복 안 될 거야. 제일 절실한 거는 백신을 빨리 접종을 해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돌아가서 내수가 조금 돌아가는 게 최고로 바라는 거죠. 정부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좀 안간을 좀 하지 않았나.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명동거리. 발길이 끊어진 채 문 닫은 상점들 사이로 임대 문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아직 닫힌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더 살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예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현지 공항에서 승객 130여 명을 되돌려 보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지난해 2월 이스라엘은 한국인 입국을 거부합니다. 중국, 일본 등 7개국을 통제했죠. 이후 입국 거부국을 13개로 늘렸고 국가 비상사태도 선포합니다. 집밥 100m 이상 통행 금지. 출입이 가능한 곳은 슈퍼와 약국뿐이었죠. 우리라면 상상을 초월하는 통제가 초스피드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강한 통제는 더욱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효과 역시 거두지 못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스라엘 전문가 성일광 교수를 만납니다. 굉장히 심하게 예. 초기에 방역 조치를 했는데 네. 그런데 실패를 했죠. 네, 초기에. 예.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하고 그런 예. 좀 이미지가 다릅니다만 예. 잘 지키지 않아요. 그래요? 조깅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와서 다 조깅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강력한 뭐 단속 같은 거 경찰들이 단속을 하죠.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남들과 다른 생각, 생활에 큰 가치를 둡니다. 때문에 개인주의 성향이 상당히 강하죠. 이런 특징이 정부의 강력한 통제 정책에 대한 강한 반발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뭐 해변에 가서
테레비브 해변가 지중해 가서 수영하지 마세요. 다 가서 수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정부에 계신 분들이 감사를 해야 되는 거군요. 한국인들에 대해서. 그렇죠. 예. 저희는 말하면 거의 다 지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제 정책은 선포 2개월 뒤 완화됩니다. 하지만 그 뒤로 확진자는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